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주요국들과 기업들의 기술 투자 경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는 핵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데에는 우리 수출액의 20%를 책임지는 반도체 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또한 민간학이 함께 노력하여 우리나라가 2002년 이래 20년간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반도체 전체 세계 2위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반도체 인재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선도 기술 개발도 결국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주요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화하는 등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인력 양성이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ASA를 통해 반도체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대만은 대만 반도체 기업의 면접을 통과하는 경우 취업 비자를 내주는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선도 기술을 확보하려면 우수한 인재를 끊임없이 양성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인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우수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인력 양성, 기업 투자 지원,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여 소자, 소부장, 패키징 등 부문별 고급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민관 공동투자 R&D 사업을 통해 핵심 기술과 우수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여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전형 현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산업계가 직접 참여해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출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도체 산업 군별로 인력이 필요한 직무를 발굴하고 또 교육과정을 잘 개발해서 적시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설계나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 분야와 같이 기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직무 기반의 약 10주 기간의 장기 교육을 개설하였으며 기업과 교육생 모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에서 반도체 전공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대다수가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적 역량이 부족하여 입사 후 재교육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반도체 장비를 직접 설계하는 등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현장형 교육을 진행하여 산업계와 학계 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은 인력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비교적 단기간에 실무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도체 협회는 약 30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기반으로 여러 차례 수요 조사를 진행하였고 또 업계 CEO분들과 여러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 또 개발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교육과정은 크게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구분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다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현재 두 개의 과정이 개발되었고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월 말경 최초 모집 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많이 생겨서 당초 계획 대비 정원을 늘리는 작업도 진행하였고 현재 매달 모집 시 하루 이틀이면 정원이 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좀 지켜본 후에 상시 교육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현재 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최근 모집을 진행한 3개 과정 모두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인력은 산업계 재직자, 고경력 은퇴자 혹은 산업계 경력을 갖춘 전문가분들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게 되며 기업의 수요를 받아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고 산업계 변화로 인해 인력 수요가 변화하면 이에 맞춰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 관, 학이 함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반도체 인력 양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업계 주도의 인력 양성 기관으로 기업이 내부 교육 프로그램과 사내 강사를 지원하고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 지원 인력 양성 사업들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목표는 명확합니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하여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고 또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 산업군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소부장과 같은 반도체 산업 내 다양한 분야에 특화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양성된 인력이 잘 공급되어 활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맞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의 관건은 우수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인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들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